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육TV 방송국 KUTV 앵커 구채린입니다. 지금부터 KUTV가 주관하는 제51대 고려대학교 총학생 회장단 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으로는 제51대 총학생 회장 선거운동본부 시너지의 정후보 김가영 씨와 부후보 이진우 씨가, 그리고 제 왼쪽에는 질문을 할세 분의 KUTV 기자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다감 측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단선이 되었습니다. 다감의 사퇴에 대해서 시너지 측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선거 운동에 어떻게 임하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답할까요? 저희가 공청회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책 위주의 공정한 선거, 실력과 정책으로 승부받는 평가받는 선거를 바랬는데 다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아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더 많이 정책들을 홍보하고 더 많은 실력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는 시너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기자와 후보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데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후보자는 2분간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기자는 손을 들고 추가적인 질문권을 얻을 수 있고, 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한 가지 메인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총 6분의 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준비한 질문이 모두 끝난 이후 앞서 나온 질문들, 그리고 후보자가 한 답변에 대한 내용에 한해 추가로 10분간 자유롭게 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질문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배지영 기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너지 김가영 정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후보님의 양력을 살펴보면 2015년만 빠져있는데요. 과거 생명과학대 학생회장 사퇴 문제로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 양력을 작성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분량상 모든 양력을 표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양력을 적은 긴 버전과 1차적으로 간추린 버전,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더욱 간추린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저희가 양력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어떠한 곳에는 1차적으로 간추린 버전이 들어가 있고, 이제 어떠한 곳에는 2차적으로 간추린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간추린 버전에는 15년 생명과학대학 새내기 새로배움부터 총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정책대로 좀 리플렛 같은 경우에는 그 2015년도에 세터와 이제 2014년도에 세터, 그리고 올해 이제 인권 주간이 빠져 있는데요. 그것은 분량상의 문제로, 세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엄청나게 중요한 양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지운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배지영 기자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답변하신 것에서 좀더 나아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사퇴 배경을 두고 본 후보의 독단적 의사 결정으로 인한 내부적 갈등이 있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퇴 원인과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2015년도 2월과 3월, 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모두가 이제 입학과 개강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찾아 있을 그 시기에 저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을 보느라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 세터와 관련된 사무적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학생회는 외부적으로 보이게 일을 잘하는 집단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부 집행부 혹은 저희 가장 곁에 있는 웨이트에 관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이제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회장이 되면은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느라 해야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중원에 가서 생명대 단위의 대표자로서 좀 생명대 의사를 전달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듣고 싶은 것을 듣느라 이제 들어야 하는 것들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임기 초여서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저런 좋은 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느라 당장 제 곁에서 저희 메이트 분들이 힘들어하는 목소리, 이렇게 자기가 많이 힘들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저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이제 임시학대 그리고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생명과학대학 학생사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던 그러한 네, 시기였던 것 마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김지수 기자가 드리겠습니다. 네, 김가영 정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리더라고 평가하시나요? 과거에 저는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독단적인 리더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제 눈앞에 있는 일들이 더 중요해 보였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일과 사람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했으면 아마 일이라고 대답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계기로 제 스스로도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과 사람 중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었고 그것이 지닌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뜻을 갖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맞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인생에서 크나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학생에도 사람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초등학생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뭐 예를 들면 국장과 국어원간의 관계, 혹은 초등학생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많이 힘든 점들을 많이 직면한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에게 많이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음주 내에서 다양한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스스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제가 바뀌었냐 물으신 분께는 아마 그 당시 15년도 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김지수 기자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드롭 제도에 대한 2015년과 2016년 학교 측의 약속 불이행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드롭 제도 이제 매년 이제 학생들의 염원입니다. 매년 총학생회에서는 소리 높이 요구를 하고 있고 매년 선거운동본부의 공약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저희 에이블 총학생회에서도 드롭 제도의 부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학교 측에서는 행정적 부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제 드롭 기간이 5주차에 걸쳐 있었는데요. 그런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희는 4주차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부담을 느끼실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드롭 제도를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간 신청 시 드롭 제도 체크가 되었는지 체크가 되어지 않는지로 이제 학우분들이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실무자들 간에는 드롭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미 윗선에서 우리는 드롭 제도를 시행할 생각이 없다는 결론을 전달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 교육정책국장님과 함께 그 교무팀 회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장님이 바뀌기 전까지는 바꾸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장님이 바뀌시는 내년에 이제 좀 더 드롭제도 부활을 가지고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학교 측에서 이제 강의계획서 만족도 조사를 좀 더 보완하면 해결될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강의계획서 만족도 조사가 수강신청 시스템이 아닌 포털에 올라감으로써 이제 학우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졌고 실제로 이제 답변의 수가 많지 않아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 측은 더 이상 이제 강의 계획서 만족도 조사로 이제 드롭제도 부활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협을 만들려는 시도가 2009년, 2013년에 있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그때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를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협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생활협동조합 공약이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겠다라고 저희가 따로 쓴 것이 아니라 자연계 학식을 어떻게 내실화 할 것인가, 앞으로 학식이 어떻게 생겨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학교 직영 식당,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외주업체 선정에서 학생들이 더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지금 당장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이제 정 후보님은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협동조합이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생겨날 수 있게 하게끔 그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6년 새콤달콤 사업을 통해서 별자리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기금을 마련했었는데요. 다음 때 이음줄에서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 자금이 다 학생회비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시너지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공론화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때 학생회, 다다음 때 학생회가 생활협동조합을 추진할 때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배지연 기자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숙사 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합동 공청회에서 경쟁 입찰을 바탕으로 기숙사 민영기업끼리 경쟁하는 구도를 만든다면 기숙사 심의위원회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약간 맥락이 다른데 저희는 일단 네 아니요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럼 먼저 현재 기숙사를 선정하는 주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남학사 규정에 따르면 학교 직영 기숙사의 경우에는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 기업의 경우에도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알고 계신 건가요? 민영 기업 같은 경우는 확실하진 않겠지만 학교에서 그래도 결정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이 최종 업체로 선정되는 것에는 여전히 학생보다 학교가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기업 간 경쟁 구도의 형성이 실질적으로 기숙사 심의위원회 현실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쟁의 결과가 기숙사 심의위원회 설치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숙사 업체끼리의 경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경쟁이 부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숙사에 관련된 그 모든 사항들을 학교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숙사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 기숙사에서 기숙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를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설명은 추가 질문 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김세현 기자가 드리겠습니다.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는 행사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정책 자료집에도 나와 있듯 여성 인권은 대립이 매우 첨예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페미니즘 관련 강의를 위해 강사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고려대학교는 물론 연세대학교도 대나무숲을 등을 통해서 많은 항의가 일어나기도 했고 이러한 민감성에 비해서 해당 행사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만약 강연 등을 열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초청을 할 것이고 그 결정 과정에 있어 학우들과 어떻게 성공적으로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와 우리 시너지가 만들고 싶은 고려대학교는 누구도 배제받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고려대학교입니다. 이는 비단 여성 인권뿐만 아니라 장애 인권, 성소수자 인권, 채식 인권 등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시너지는 그 어떠한 의제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모든 인권들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논점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진행되는 페미니즘 논쟁은 건설적인 논쟁이 아니라고 봅니다. 남과 여로 이분화하고 갈등에서는 성평등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여의 갈등적인 의미 틀에서 벗어나서 성평등한 사회를 방해하는 실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너지는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인권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인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연사 초청이라든가 학우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 과정에서부터 후보군들을 공개를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지수 기자가 드리겠습니다. 네, 대동제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대응으로 성북구청과 협의를 지속한다고 하셨는데 성북구청이 선본의 요청을 받아들일 근거가 있나요? 교육부가 주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을 대학 축제에도 적용시킨 건 대학 주점이 주류 판매 면허가 없고 단기간에 주류세를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주점이 이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일단 주세법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 그리고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류 판매를 신고하는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저희 학관의 기준, 학관 학식 식당 학생 식당의 기준으로도 충분히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식품위생법 36조에 따르면 식품 제도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제 주점 같은 경우는 저희 학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규칙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진행하는 치맥 파티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구광역시 달성구 식품 적객 영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 기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 적객 영업 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따르면 그 달서구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주류 판매를 허가한 것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성북구청에 이런 해당 규칙들을 제정을 해서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배지영 기자가 드리겠습니다. 네, 평화 기립물 설치를 추진한다고 공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화의 소녀상과 같은 기립물 설치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학내 한 동아리에서 중국과 티베트 부스를 따로 설치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중국 대사관 측의 항의에 학교 측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며 서거했습니다. 인천 김성수의 동상 철거도 허락하지 않는 학교 측에서 이를 만약에 일본과 외교적 리스크로 여길 시 평화 기립물 설치를 어떻게 관철시키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공청회 때 말씀드렸듯이 자치의 영역은 그 국제 구조라든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권에 의해서 평화의 소녀상을 설립하는 일인데 이것에 국제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재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정과 평화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그런 국제적인 외교 구조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은 김세영 기자가 드리겠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 추천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세칙을 개정하실 생각인가요? 학칙을 개정할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 측에 압박을 가해서 등심이 내부에서 개정하도록 할 것인가요?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령인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5항에 따르면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가결 방안이나 이제 정족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칙을 개정할 계획이시라면 학칙의 개정으로 등심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회의 성사 기준과 가결 방식은 학칙을 통해서 개정하시겠다고 명시하셨는데 학칙을 개정하려면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평의원회의 사례만 참고하더라도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수적 우위로 인해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등록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과 이제 학교 측을 따지면 6대 7의 구조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지난해 등록금 심의위원회 이제 그 학교 측에서는 외국인 등록금 인상안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등록금은 인상되지 않고 동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여기 그 평양 같은 경우도 물론 학생 측 위원 두 명밖에 되진 않지만 논리만 잘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칙으로 등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 등심이 회칙과 학칙은 별개의 분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5항에 따르면 말씀하셨나요? 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학칙으로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럼 준비된 10개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앞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기자분은 손을 들어 질문권을 얻어주시면 됩니다. 네, 배지영 기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1번, 2번 문제에서 질문에서 이제 생명과학 생명과학대 학생회장 사퇴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좀 추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팩트가 없기 때문인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결국엔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이제 저와 당시 이제 메이트 분 간의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이제 메이트 분을 이제 잘 챙기고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이트 분께서는 저에게 이제 많이 이제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많이 느끼셨었어요. 그리고 그에 관해서 이제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터나 이런 일을 좀 더 사람보다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분이 많이 미흡해서 계속 저희가 아쉬워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학생장님이 이런 첫 번째 사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중원이나 이런 학생사에 대해서 생명대 단위로서 의견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던 이 두 가지 큰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부회장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사퇴 의사를 먼저 비춰주셨어요. 저는 최대한 끝까지 이제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제 사퇴로 이제 마음을 먹으신 상태였어서 사실 그 당시에 저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느꼈어요. 아무래도 이제 메이트가 그만두는 상황에서 또 이미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상황에서 제 스스로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었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저도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사퇴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는데요. 일단 최근에 페미니즘 논쟁이 건설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고대 문화에서 은하선 씨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우들의 반발이 상당했는데 만약 그런 사태가 온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페미니즘 지금 현재 페미니즘 논쟁이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한 이유는 지금 남과 여로 이분화되어서 이분법적인 틀에 따라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페미니즘을 방해하는 것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규정하고 그것에 관한 것을 강제하는 그리고
그 처벌,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방해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해결해야 성평등한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논쟁은 건설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 그 고대 문화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아쉬운 점은 미리 그게 공지가 되었더라면 조금 학우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연사가 발표되다 보니까 그런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고대 문화 같은 경우는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연사 초청에 대해서는 학생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회가 같은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미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 과정에서 후보군을 학우분들께 공개를 함으로써 미리 평가를 받고 피드백을 하는, 설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번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추가 질문 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기업을 어떻게 기숙사 심의위원회 테이블에 끌고 나올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왜 심의위원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조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 학생들이 힘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원한다. 이것은 학교가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것을 학생들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12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굉장히 기간이 짧아서 기숙사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 1학기 동안 기숙사 심의위원회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학우분들의 그 서명과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들이 이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압박을 하는 것을 저희는 실시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신가요? 10번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회의 성사 기준과 가결 방식에 대한 학칙 개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논리만 잘 들면 가능할 것이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려대 학생사회의 힘을 믿습니다. 저희 본관 점거도 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미래대학 설치에도 철회했었고, 그리고 뭐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SK미래관 같은 경우도 SK미래관 점거를 통해서 문과대의 공간을 강의실을 얻어내는 성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학생들의 힘을 믿습니다. 학생들이 힘을 뭉쳐서 투쟁을 하면, 학생들이 힘을 뭉쳐서 학교에 이런 사안들을 요구를 하면 학생들이 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방향성, 의제 제시는 저희 총학생회가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것은 학생들이라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이 얼만큼 이 의제에 관심을 갖고 얼만큼 이 의제에 참여해 주시냐에 따라서 저는 이 등심의 구조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세영 기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학생사회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성수 동상 철거와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오고 있는 문제이지만 빠르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가져오실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약을 가져온 목적은 당장 내년에 등심위부터 3분의 1을 실행을 하겠다가 절대 아니고요. 저희 등심위 등록금 관련된 공약을 보시면은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생 요구안을 가져가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는 목소리
요구하는 것들이 명확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도 같이 함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뭐 3분의 2 이상으로 안 해주면 저희 탭을 안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좀 앞으로의 변화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3분의 2로 이제 정족수가 되고 3분의 2로 가결되는 것은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해보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작년 학생유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올해 등심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잘 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공약을 또 가져가서 이제 내년 등심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3분의 2라는 기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면은 앞으로 내년의 등심이 또 내후년의 등심이에서 또한 이 의제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4번 문제에 대해서 4번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이블에서 행정적 부담과 교수님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주차의 드롭 제도를 제안하셨고, 그리고 교수님들께는 뭐 드롭 제도를 선택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님들께 선택권을 드린다면 드롭 제도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총장이 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에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 부담과 교수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결국 행정처 직원분들과 교수님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그 논리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들과 행정 직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직원분들과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 총장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올해 학교 측과 이제 교무팀과의 그런 회의 테이블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그럴 때 말씀하시기로는 사실 염재호 총장님 같은 경우는 학점 인플레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굉장히 우려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총장의 교육 이념이 저희 고려대학교 학사제도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행정 직원분들이 저희와 논의를 통해 드롭제도 부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들 결과적으로 이미 답은 정해진 상황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장님이 바뀌는 이 시기를 활용해서 이야기 새로운 좀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염재호 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5년에 첫 임기 때는 학생들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학생과 총장과의 만남이라는 테이블도 마련을 하시고 그때 되게 소통이 잘 됐던 걸 기억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또 새로운 총장님이 오시면은 적어도 내년에는 저희와 소통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긍정적으로 논의가 흘러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추가 질문 시간은 마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최종 발언을 듣고 공청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부터 3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상황이 급변하면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창구가 없었는데 이런 창구를 마련해 주신 KTV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실제로 아마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대학생활에 있어서는 그건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래서 많이 상처도 받고 물론 상처를 드리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휴학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이제 SNS도 한동안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카카오톡 프사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 스스로 그때 다짐했던 게 제 스스로 떳떳해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제 스스로 알리는 어떤 카카오톡 프사라는 게 저를 알리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좀 뭔가 제 스스로 떳떳한 날이 오면은
떠서는 날이 오면은 카카오톡 사를 잠깐 끊었다 할게요. 카카오톡 구사를 아유 좋아요 아주 감동적이고 괜찮아. 떳떳해 지시면 되죠. 내년에 카톡 부산하시고 떳떳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본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다 울었어? 부사부터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겠어요? 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15년도 그날 이후 이제 카카오톡 부사도 지우고 단 한 번도 카카오톡 부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스스로 좀 더 떳떳해지면은 이제 아 이제 나의 모습을 알려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서 왜 그동안 카톡 왜 프사 아무도 왜 안 써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이번 선거 과정에도 카카오톡 프사해서 좀 더 홍보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하긴 했지만 저는 그냥 제 스스로와 한 약속이 있어서 이제 이번 선거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카카오톡 프사를 이제 몇 년 만에 쓸 예정이고요. 그동안 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우쳤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해 보고 이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전에 저였다면은 제가 작년에 총학생 일을 할 계기도 없었고 올해도 중공학 집행위원장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후보자도 출마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가 아닌 올해 그리고 지난해의 저의 모습을 앞으로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네, 다음 후보 3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저희 공약들이
더 수정할 부분들이 많다. 앞으로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카롭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선거가 갑작스럽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실 것 같고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서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다가가면서 저희의 공약들을 홍보하고 저희의 실력을 여러분들께 증명하겠습니다. 12월 5, 6, 7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기호 2번이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시너지 해주신다면 정말 그 한 표에 녹아내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또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후보 그리고 부총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최종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공청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유TV 공청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